예, 오늘 백브리핑 보시러 많은 분들이 네. 제가 밥 먹을 시간 안 드리니까 네. 어떻게 미리 먹고 와서 봅니다. 그런 분이 있었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감사하긴 하나 그러지 맙시다. 저희랑 같이 굶는 걸로 한 끼 안 먹는 걸로 합시다. 주의하실 점. 이제 지금쯤 뭐 사실은 식사 준비하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뭐 찌개 좀 올려놓고 네. 끓는 사이에 잠깐 백브리핑 보자. 그랬다가 몇 집 불났습니다. 찌개 다 타고 불 날 것 같다 이런 거죠?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찌개를 끓이시면 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다가 아 그럼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아, 맞아요. 예. 저희가 참 걱정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는 우리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는 걸로. 자 오늘 백브리핑 아이템은 하나는 쿠팡 이야기인데 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알고 왔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안승찬 기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자료를 네. 냈던데 이게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위너가 들어가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판다. 그러면 같은 물건을 여러 판매자가 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싸게 팔겠다고 한 사람을 네가 위너. 아이템에 너는 위너야. 그래서 그걸 대표 상품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삼다수를 판다. 예,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삼다수를 이거 아닌데 이겁니다. 삼다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왼쪽에 삼다수 그림이 있잖아요. 저도 자세히 안 봐서 몰랐는데 쿠팡에서 사본 적이 있는데도 네. 그럼 다른 판매자들이 어디 있다는 건지 몰랐는데 저 까만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다른 판매자 보기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쿠팡에서 삼다수를 치면 나오는 첫 화면 저건데 첫 화면은 저건 제일 싼 거예요. 아니면? 제일 싸게 가격을 판매한 사람만 딱 하나 올려주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판매자를 사려면 그 동그라미 있는데 그걸 눌러보면 다음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싼 거고 네. 밑에는 뭐 누가 판다 얼마에 판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팔긴 파지만 이거보다 비싼 판매자들을 보여는 주는데 거의 뭐 알 수 없게 해놨네.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른 게 다음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거는 네이버 쇼핑의 그림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 요즘 가격 비교를 다 해주니까 같은 삼다수여도 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제일 싼 가격을 올린 판매자가 제일 위에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 예. 누구 그 다음 누구 이게 딱 순서가 보이잖아요. 근데 쿠팡은 이제 너무 안 보이게 해놨다. 그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아이템 위너 제도 자체를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아니에요. 요거는 뭐 가격을 너희가 이제 제일 싸게 한 데를 대표로 밀어줘서 그 사람이 이제 어찌 보면 치열하게 좀 더 치열하게 경쟁을 치열하게 싸울 거니까. 수 있는 그거는 뭐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네.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아이템 위너로 판매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내가 제일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사진이나 이런 콘텐츠가 내가 올린 것뿐 아니라 그 같은 제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자의 사진이 다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삼다수 사진이 네. 그 가격이 제일 싼 1등 위너가 올린 사진 본인이 편집하고 창작한 사진이 할 수도 아니라 있어요. 자기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그 외에 뭐 여러 판매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이 자기는 잘 팔려고 예를 들면 뭐 삼다수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아니면 2%가 모델을 썼을 수도 있고 썼을 거 뭐 여러 사진 쓸 수 있잖아요. 2% 모델료 때문에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진들도 이 대표 아이템 위너가 다 쓸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해놨다?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이 쿠팡이 입점 업체들하고 계약할 때 약관에 판매자의 콘텐츠를 쿠팡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록 한다. 아,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한번 우리한테 팔려고 올려놓은 콘텐츠니까 우리 마음대로 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템 위너 업체한테 다 몰아줄게. 하고 그 아이템 업체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는 아이템 위너를 뽑는 것까지야 쿠팡이 네 마음대로 해. 네. 뭐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 네. 그러나 위너는 위너지가 만든 사진만 써라. 콘텐츠만 써라. 루저 거 갖다 쓰지 마라. 루저인 것도 서러운데 예. 콘텐츠마저 뺏기면 얼마나 서럽겠냐. 이거는 불공정이다 그거죠. 이게 더 심각한 게 사실은 뭐 삼다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삼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논란이 더 적은데 예를 들면 어떤
옷을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네. 멋진 티셔츠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걸 보고 다른 판매자가 중국에서 짝퉁 비슷하게 싼 거를 만들어. 네. 근데 똑같은 제품이 아니어도 비슷한 카테고리여도 하나로 묶어서 아이템 위너를 선정해요. 지금. 아, 쿠팡의 인공지능이든 뭐든 직원이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슷하게 옷을 만들어서 그 내가 싼 가격에 제출하면 아이템 위너가 선정되니까 내게 제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 그 사진 보고 내가 주문했는데 약간 다른 게 왔다. 짝퉁 오는구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쿠팡이 그런 콘텐츠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우리는 예.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면책 조항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고 아예 지금 약관이 변경됐다는 아예 자료까지 나왔거든요. 아, 이제 콘텐츠는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거? 안 되고 콘텐츠는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일 없는 거? 네. 면책 조항도 그렇게 넣으면 안 된다 하는 약관이 새로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다는 뜻이네. 네. 네.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이전에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시민단체에서 예. 토론회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왜 내가 주문한 티셔츠가 아니고 다른 게 오냐. 비슷하긴 한데 왜 다른 게 오느냐. 근데 그렇죠. 그건 왜 쿠팡이 책임 안 지냐. 그렇겠네. 네.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기사 중에 보시면 쿠팡의 이 최저가 보상제도. 네. 요것도 좀 고쳐질 거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최저가 보장제도죠? 보장제도는 뭐죠? 그러니까? 최저가 보장제도 최저가 격을 우리가 무조건 보장한다. 그러니까 다른데 무슨 뭐 네이버니 어디 뭐 11번가니 이런데보다 무조건 쿠팡이 제일 쌉니다. 같은 물건이라면 같은 물건 예. 제일 쌉니다 하는 걸 보장해주는 제도. 뭐 쿠팡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이마트도 하고 많은 유통업체들이 하죠. 예. 근데 이것도 좀 고친다는 기사들이 조금 있던데 그거는 약간 기사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심사 중에는 있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혹시라도 다른 데서 더 싸게 팔면 네. 저희가 그 차액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걸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게 사실 아마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미국의 공정위는 아마존이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는 게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나쁘다고 했죠. 그래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때 논리는 뭐였냐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게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니까 그게 결국 소비자들한테 좋을 거다. 이런 취지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정말 싸게 팔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취지인데 오히려 반대로 아마존의 경우에는 너무 지배적인 사업자다 보니까 암묵적인 하한선을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존에서 팔면 예를 들면 월마트보다 무조건 우리가 제일 싸야 되잖아요. 아마존의 정책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3다수를 판다고 치자고요. 쳐요. 아마존에서는 제일 싸게 1달러. 제일 싸게 1달러를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월마트에서 우리는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을게. 그러니까 3다수야. 3다수야. 그럼 너는 싸게 좀 납품해라. 0.8달러에 넌 팔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아마존이 어떻게 하냐면 야, 그래? 우리도 그런 가격을 내려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우리랑 약속을 어겨버렸으니까 넌 퇴출. 그 업체를 퇴출시켜버려요. 예. 그런데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지금 미국의 그 전자상거래에서 40% 점유율을 자랑하는 막강한 사업자인데 네. 아마존이랑 사업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3다수가 네. 싸게 못 판다 이거죠. 아마존 싸게 못 팔고 무조건 아마존에 1달러 줬으면 나머지도 무조건 1달러로 맞추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미국 공정당국이 보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아마존이 최저가 보장제를 하면서 암묵적인 네. 하한선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야, 그런 논리로 사실 고소를 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논리가 되려면 네. 굉장히 지배적인 사업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가 너무 무서워서 네. 아무래도 싸면 더 잘 팔리잖아요. 판매자도. 그런데도 싸게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못하려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십몇 퍼센트? 아직 그 정도니까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반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지배적인 사업자 내지는 1등 사업자 아니면 1등 꼭 아니더라도 네. 나름 비중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든 안 하든 판매업체, 납품업체가 알아서 기는 거지. 네. 예를 들면 아마존이 최저가격 보장제를 안 해요.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1달러에 팔아요. 네. 참다수가. 네. 그런데 월마트에서는 최저가격 보장제 안 하니까 0.9달러에 팔아요. 네. 그러면 야 괜찮아 우리는 최저가격 보장제 안 하니까 삼다수 너 착하다 그러겠어요 아마존이? 너 나가 이 친구야. 당연히 똑같이 그러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든 안 하든. 하든 안 하든. 기분은 나쁘 그러니까 1등이 기분 나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냥 1등이라서 나쁘다는 얘기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1등이라는 것보다 퇴출시켰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요기요라는 배달업체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공정이 이 최저가 우리는 짜장면 제일 싸게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최저가 보장제라는 걸 했었거든요. 예, 공정이 예. 과징금을 세게 받았어요. 근데 그때의 논리가 뭐였냐면 요기요도 전혀 점유율이 높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배민이 예. 1등이고 요기요는 뭐 2위 업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기요를 공정위가 문제라고 했느냐. 걸린 업체는 무조건 퇴출을 시켜버렸거든요. 아 최저 그러니까 요기요가 몰래 전화도 알겠어요. 하고 그래서 저 고객인 것처럼 짜장면 얼마에 팝니까? 우리는 싸게 얼마에 드립니다. 이렇게 그거 너 걸렸어? 그러면 퇴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대놓고 그렇게 했구나. 네. 그래서 그때도 문제 삼은 게 퇴출 시키는 게 너무 과도하다. 최저가 보장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오케이. 네. 근데 퇴출 시키는 것까지는 너무 과도하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네. 규정이나 벌칙을 만들어서 퇴출 시키는 건 나쁘다. 네, 나쁘다. 그럼 함부로 다른 애들이 가격 다운을 못할 테니 전반적으로 네. 소비자한테 네. 불리하게 된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사안을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서 조금씩 다 다른데. 알겠어요. 어쨌든 이건 최저가격 보장제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럼 결론은 네.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든 안 하든 다른 데서 우리보다 더 싸게 파는 다른 납품업자가 있으면 우리가 보복을 한다. 그렇죠. 이게 명시화되어 있거나 그게 구체화된다면 그건 나쁘다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네. 쿠팡에도 사실 조항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야, 근데 이제 판매업자가 보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무섭죠. 사실 보복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얼마 무섭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글쎄 그게 이제 공정이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 이슈는요. 그래서 네. 우리도 일감 몰아주기 뭐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나빠요 그러면 뭐 나쁜 거는 알겠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왜 나쁘고 왜 처벌할 수 있고 없는지는 맞아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참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또 나름 진짜. 또 들여다보면 재밌기도 하고. 네. 굉장히 논리가 복잡하더라고요. 항상 네. 사안들이. 지난번에도 한겨레신문 김경락 기자가 와서 네. 그 주제 하고 갔는데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삼성 이야기 하면 다들 뜨거운 이제 핫 포테이토가 되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또 공정거래 전문 기자 한겨레신문의 김경락 기자 불러서 모셔서 또 비슷한 이야기도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아이템은 자율주행 버스인데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서울에서 돌아다니게 됐다는 네. 뉴스네요. 네, 이거 재밌던데 오. 기사 자체는 사실 심플합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그 상업용 자율주행 버스를 10월부터 도입한다는 거예요. 10월 달이면 뭐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지금. 자율주행 버스를. 자율주행 오. 버스를.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물론 지금 세종시에서도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는 있어요 시범적으로.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거리도 거기는 세종거장만 직선 코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 하나 둘 셋 갔다가 다시 넷, 오고. 넷, 이거? 네.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자율주행 버스가 아니라 코끼리 열차. 여기는 그 세종시에서 하는 자율주행 버스는 내가 이미 하겠다고 신청한 평가단만 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미리 네. 평가 내가 이거 마루타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하는 예. 분만 타게 돼 있는데 이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아무나 탈 수 있는 진짜 노선 버스가 예 요금 내고 누구나 탈 수 있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관심들이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서울시에서 낸 보도 자료는 이런 겁니다. 아, 저런 버스가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저런 버스가 겁니까? 앞으로 돌아다닐 거다. 그래서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당장 이런 예쁜 모양의 버스가 다 돌아다닌 건 아니고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돌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어, 밑에 건 좀 작아, 더 한 번 좀 작아 보이는데요? 이게 11인승이에요. 좀 작기도 작고. 12인승? 11인승. 11인승? 예, 좀 작기도 작고. 어, 이건 버스가 아니죠. 약간 승합차에 가까운 이런 형태가 당장 돌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다 그럼 내가 내리려면 옆 사람이 좀 먼저 내려줘야 되는 건데 네, 나중에는 하여튼 뭐 그런 앞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될 거는 같고 예. 이게 한 전부 다 서울시 전역에 되는 건 아니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상암동에서만 네. 상암 쪽에서만 돌아다니 한 31km 요 지역 왜냐하면 여기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구역을 딱 정해놨어요. 전국에 7개를.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는 이 상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암에서만 요 딱 구역 내에서만 상암동 한 바퀴를 빙 도는 노선이군요. 예. 지금 상암동에 가보시면 가끔 이게 이미 이제 약간 시험 차량이 이렇게 조금씩 돌아다니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일단 이 순환하는 실제 버스를 한번 네. 해보겠다 하는데 근데 제가 아침에 그 상암동 MBC에서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백브리핑 다음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네. 소문나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네, 네. 라디오 프로그램 하잖아요. 레전드죠 뭐. 아, 그 백브리핑 다음으로 레전드인 네, 네. 그 세컨드 백브리핑이라고 네. 그런데 여기가 간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혹시 그 지도는 있습니까? 네. 여기가 노선을 잠깐 좀 보여주세요. 저게 그냥 한가한 곳 한 바퀴 빙 도는 게 아니라 네. 여기가 뭐 차들도 쌩쌩 다니고요. 네. 굉장히 만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를 운전사 없이 다닌다는 겁니까? 아, 운전사는 없는데 네.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자율주행이면 진짜 사람이 없이 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안전요원이 탄다는 거예요. 안전요원이? 안전요원이 옆에는 탄대, 동승은 한대요. 그래서 왜 타냐 그랬더니 운전석에?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 예. 근데 운전석 옆자리에 타는데 이 어린이 근데 운전도 할 수 있도록 아 사실상 운전사네 그래서 이게 뭘 하냐 했더니 어린이 부역 같은 데서는 저속으로 가야 되니까 예. 수동 운전으로 그때는 좀 바꾸고 아. 또 무슨 긴급한 사고가 있으면 이게 안전요원이 내려서 수속도 하고 많이 불안하구나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건데 재밌는 게 이 예. 이 안전요원이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작가님이 취재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건데 지금 테스트 기간에 나타났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누가 갑자기 차량 운행하다가 갑자기 누가 확 튀어나왔어요. 네. 그럼 급정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율주행은 굉장히 급정거는 잘하도록 프로그램은 돼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급정거를 하면 버스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쏠리는구나. 다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하면 조금 네. 이렇게 불가피하게 급정거도 있겠으나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밟기도 하고 네. 그 미세한 차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해. 그건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오면 일단 무조건 급하게 쓰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안전요원이 항상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있어. 그 운전면허 도로 연수할 때 네. 옆에 같이 이렇게 발 브레이크 하는 아저씨처럼 그래서 옆에 있다가 같이 나오면 브레이크 같이 밟아준 그런 역할을 같이 한다. 근데 같이 밟아주려고 하는데 네. 얘가 자율주행 버스가 먼저 급정을 해버리면 안전요원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럴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같이 하신다고 하고 네. 또 지금 시행주행 상황에서 약간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게 있었대요. 앞에 차가 만약에 정차가 돼 있어요. 불법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 예. 이렇게 약간 도로 쪽에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네. 얘가 불법 정차를 해놨구나 하고 피해가면 되는데 그렇죠. 자율주행은 얘가 서 있는 게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애인지 앞에 차선에 차가 있으면 차가 있으면 얘의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앞에 차선에 있지만 약간 인도 쪽으로 좀 붙여 있으면 네, 네. 아, 얘 지금 주차하고 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이렇게 빼잖아요. 네, 네. 아니면 이렇게 뒷유리에 썬팅이 짙지 않으면 대충 보이니까 그렇지.
근데 자율주행차는 몰라요? 그걸 잘 파악은 못한대요 지금. 아, 그래서 하세월로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기다리거나 아마 프로그램 하려면 무조건 피해가는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신호가 있어도 무조건 피해가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네. 10월 달에 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고려해서 풀 수 없겠다 들어보니까 선정한다고 하고 이런 문제 말고도 예.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뭐 윤리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림만 보시면 이 얘기는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예요. 왼쪽 그림은 내가 자율주행차 차가 가고 있는데 예. 앞에 보행자들이 떼거지로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쭉 직진하면 저 사람들을 치고 내가 오른쪽 급하게 꺾으면 내가 다친다. 그랬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하여튼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밟고 못 막아. 상황이야. 그러면은 직진으로 하면 저 사람들 다 치고 가야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은 내가 다친다. 벽이야. 벽이야. 그럼 내가 다친다. 그럼 둘 중에 누구를 다칠까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나를 다치게 할 것인가 행인을 다치게 할 그렇죠. 것인가.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지에 대한 윤리적인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내가 많이 다치나요? 네, 여기서는 내가 많이 다치는 많이 다치는 걸로 많이 안 다쳤으면 고민이 간단한데 나도 많이 다치는 걸로 나도 낭 떨어지다 만약에 오른쪽에 그러면 와 낭 떨어지 낭 떨어지다 그러면 내가 죽을 거냐 저 사람들 죽을 거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제가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예. 요 다음 그림 보시면 나라별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질문에 대해서. 네, 이게 MIT 그 답변이 나라마다 달라요? 이후에 나왔는데 이 그림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 사람을 안 다치게 하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거 하는 게 위로 위쪽 좀 그래프가 높은 거고. 아, 왼쪽일수록 이게 왼 밑에는 다 나라고 예. 위로 높이 플러스가 많이 될수록 y축이 네, y축이 네. 이타적인 네, 이타적인 정도고 x축은 나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는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거 하는 답변인데 그럼 매 가장 이타적인 그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낭떨어지로 떨어지고 말겠습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 재팬. 그리고 가장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답한 나라는 이거 무기명을 물어본 거 맞아요? 야마모토상 아유 뭐라고 답했나 봅시다. 아유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이 가장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답한 가장 강력하게.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인이에 아, 무슨 소리냐 당연히 당연히 그냥 치고 가야지. 내가 살아야지. 차는 직진이지. 우리나라는 보니까 약간 일본에 가까운 쪽으로 답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이타적인 우리나라 가운데쯤 있잖아요.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예, 사우스 코리아라고 돼 있는 거는 약간 우리도 그래도 예. 내가 차라리 좀 희생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과연 치겠느냐. 재팬 그 상위권이 즉 이타적인 네. 상위권이 재팬, 네. 노르웨이,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아 이게 좀 북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네. 개인보다는 단체와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네. 우리나라도 거기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강력히 그런 나라죠. 오른쪽에 보니까 어떤 네. 거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심하고 대만, 네. 프랑스, 미국 이런 식이에요. 아, 미국은 답변을 잘 안 했군요. 미국은 약간 중간에 가깝고 난 잘 모르겠다는 게 가깝고 네. 프랑스 약간 뭐 대만 중국은 아주 많이 강력한 신호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나라별로 뭐 특성이 있겠으나 이 윤리적인 문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 나라는 저렇게 이 나라는 저렇게 네. 의견이 갈리면 어떤 식으로 과연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이타적이냐 아니냐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스스로를 탑승자에게 그 투사하느냐 그럼 먼저 자기 자신을 보행자로 생각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당연히 보행자를 지켜야지 자율주행차는 낭떨어지로 떨어지게 해야 돼. 그건 난 아니야. 그리고 나는 자율주행차 안 탈 거야. 자율주행차 설계는 그렇게 하고 나는 자율주행차 안 탈 거야. 이렇게 뭐. 답변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네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네. 나라마다 다르다. 야,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아무튼 요거는 남성 여성도 해보고 소득 수준별로도 좀 해보고 문과 이과로도 좀 해보고 아 재밌겠는데 이거 그러게요. 아이. 안 기자는 요거 요럴 뭐 어떤 쪽입니까? 안 기자 보고 네. 자율주행차를 설계하라고 한다. 아, 영화에서 나온 정답은 이타적으로 하는 거죠. 이타적으로. 아, 뭐 그렇죠. 왜요? 영화에서는 왜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 있으면 자기를 희생해서. 본인은 어느 쪽이냐? 이타적인 쪽이냐? 우리도 아니면 이타적으로 살아야죠. 이타적으로. 아, 이타적으로. 본인이 몰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네, 네. 혹시라도 내가 직진하면 행인을 치게 되어 있을 경우엔. 그래도 내가 틀어야죠. 당연히. 스스로 그냥 차가 폭발하는 그런 옵션이라도 오케이 타겠다. 네, 네. 그렇게 하죠. 안 그러면 자기가 살아도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잘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 이걸 나도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으면 네. 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 살려야죠. 우리도 일본이지. 라고 하지만 각자에게 다 자율주행차를 하나씩 살 때마다 주고 네, 네. 그 똑딱똑딱 스위치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몰래 자기가 네 차는 어떻게 할지는 네가 알아서 정해라. 이쪽을 누르면 행인을 친다. 이쪽을 누르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할 때 어떻게 하고 운전할 거냐라고 하면 이 얘기니까 예를 들면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예를 들면 차에 자기 자식이 같이 타고 있다 하면은 또 완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녀가 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아내가 타고 있으면 아니 네. 아내가 타고 있었죠. 광고 듣고 바로 입당배 인터뷰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